울산대학교 캠퍼스에 새로 짓고 있는 학생 기숙사입니다. 5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2학기부터 학생을 받게 됩니다. 현재 전교생 13,250여 명 중 기숙사에서 살 수 있는 학생은 15.9%인 2,109명뿐입니다. 수용 인원이 제한돼 있고 또 신입생인 경우 보통 기숙사를 많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고학번 학생들 같은 경우 기숙사 생활이 좀 제한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. 근데 방학 때도 월세를 내면서 저는 안 살고 있는데 두 달 동안 방학 때 월세를 내고 해야 돼서 그런 면에서는 기숙사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. 울산대학교는 타지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새 기숙사가 지어지면 울산대학교의 기숙사 학생 수용률은 19.7% 수준이 됩니다. 이 정도가 돼도 인근 지역의 대학교들보다 수용률이 떨어집니다. 그런데 인근의 원룸 건물주들이 기숙사 신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임대료가 떨어지고 빈방이 늘어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.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50채는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. 50채는.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뭘 먹고 삽니까? 하지만 학생들은 건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내세우고 있다며 오히려 기숙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자재가 타 지역의 학교를 갔을 때 과연 그때도 기숙사 들어갈래, 원룸 들어갈래 했을 때 그 과연 원룸을 선택하라고 할 수 있는지. 학교 측도 민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숙사 신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.